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가 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비가 좀 계속 내릴 것 같다고 합니다. 잘 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TV 월요일 날 순서 뉴스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로 이제 시장 쪽 관련된 뉴스들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일단 주간 증시선만부터 먼저 탑다운으로 훑고 한번 가보시도록 하죠. 지난주에 잘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생각보다 훨씬 더 좋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면서 일단 2분기 실적 시즌 조금 가볍게 출발한 듯합니다. 일단 이번 주는 뭐 특별한 그런 기업들 실적 발표는 없고 같은 이제 마지막 주에 갈수록 이제 있죠. 그 사이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미국과 우리 주요 지표들 그다음에 한국은행 같은 경우 금통위도 있으니까 이런 쪽에 매크로한 지표들 중심으로 오늘 이번 주는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표를 한번 보시면 8일이죠. 내일 이제 오늘 새벽에 나오겠네요. 오늘 밤에 나오겠네요. 6월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 이제 이게 아무래도 1년 뒤에 물가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떨어질지 전반적인 하락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역시 가장 중요한 거는 11일 날 현지 시간 11일이면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금요일이 되겠습니다만 미국의 6월 CPI 이제 결과에 아무래도 가장 큰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왔던 고용지표가 둔화가 됐고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고요. 여기에 조금 더 이제 방점을 찍어줄 게 이제 결국 CPI, 소비자 물가가 될 텐데 역시 이제 전반적으로 하향 추세가 좀 이어지고는 있는데 이번 달 거는 0.2% 전월비 부분, 이 부분 수치상으로 0.2% 전월비에서 이제 유지가 될 거냐, 이 정도가 될 거냐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걸 넘어가면 여전히 살아있다. 이거보다 내려가면 둔화되고 있다. 이런 추세로 그 분기점이 0.2%가 될 거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9일 날이죠. 파월 연준 의장 상원 출석해서 이제 올 상반기에 통화정책 했던 거에 대해서 이제 보고를 하는데 이제 여기서 하반기에 대한 전망들 여기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얘기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도 역시 11일 날 금융통화위원회가 있는데 6월 달 소비자 물가가 우리가 2.4%까지 내려왔습니다. 이창용 총재의 그동안의 스탠스는 2%대 물가 목표치에 수렴하는 게 확실하면 이제 그때 금리 인하에 관련된 고민을 뭐 진지하게 하겠다 이런 거였는데 2.4%면 상당히 좀 근접해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번 달에 뭐 당장 금리 인하한다라는 부분은 아직은 뭐 전망치가 높지는 않습니다만 금리가 뭐 8월 달에 한국은행이 좀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얘기도 슬슬 나오는 거 보면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의 기존 스탠스에 점점점 현재 우리 물가는 가까워지고 있다. 물론 체감 물가나 뭐 이런 뭐 농산물 물가는 좀 예외이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학개미들 같은 경우 중국에 투자하시는 중학개미들 같은 경우는 표에는 없습니다만 10일 날 중국 6월 CPI 나오는 거 그다음에 12일 날 6월 수출입 물가 수출입 발표 나오는 거 이 두 가지 지표는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의 이제 매크로 상황 관련해서 좀 핵심 지표가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조금 신경 쓰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번 주에 이렇게 주요 일정들 잘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얘기 하나 더 해야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8만 7천 원 정도 마감이 돼서 이제 9만 원에 바짝 다가서면서 이제 이 9만 전자 얘기가 다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 특히 영업이익이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웃도는 근 2조 가까이 더 나왔죠. 10조 원을 넘어서면서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에 대한 이 상승 어떤 릴레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10만 원대가 주류를 이루던 삼성전자의 이제 목표 주가가 지금은 이제 11만 원대, 12만 원대까지 끊임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자, 표 오른쪽 보시죠. NH투자증권 12만 원까지 좀 올라간 상황이고요. BNK투자증권도 10만 2천 원, 하나증권 11만 7천 원. 역시 뭐 거의 12만 원 근처까지 육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8만 7천 원, 8만 7천 100원에 마감이 됐으니까 적게나 20, 30%, 많게는 뭐 근 50% 가까이 목표 주가가 좀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크고요. 또 엔비디아 퀄테스트 통과에 대한 기대감도 역시 있습니다. 또 상반기에 거의 못 오른 데 따른 이런 낮은 밸류에이션 등등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죠. 특히 이제 지난주에 노근창 현대차증권 센터장과 얘기할 때도 나왔던 것처럼 D램이나 낸드 플래시의 슈퍼사이클이 온 것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쪽도 좋기 때문에 HBM이 이 부분을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올해 삼성전자의 하반기 실적은 굉장히 좋을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점 상당히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삼성전자는 그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올 그다음에 내년에 갈수록 더 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이 점에 상당히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번에 상반기에 좀 잘 못 올라왔고 하반기에 그래서 좀 기대가 되는 업종들 좀 하나하나 좀 보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게임주입니다. 계속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이번 주에 이제 게임주의 분위기를 조금 끌어올려줄 수도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이 있는 새내기 주지만 대형주죠. 들어오자마자 시총 4위권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시프톱이라는 회사가 이제 11일 날 상장을 하기 때문에 이번 주는 게임주를 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게임주의 분위기는 무겁습니다. 최근 한 달 새 탑10 게임주들을 모아놓은 KRX 게임 지수가 있는데 이게 한 달 새 4%가 넘게 떨어졌으니까 보시는 것처럼 썩 그렇게 매끄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2분기 실적 시즌인데 넷마블 같은 일부 기업들에 대해서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을 뿐 전반적으로는 실적에 대한 그런 기대치도 이렇게 썩 좋은 얘기들이 나오지는 않고 있네요. 또 하나는 이제 시프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새내기주들에 대한 관심이 요즘 좀 그렇게 썩 좋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작년에 이제 파도 사태 이후에 계속해서 올 상반기 내내 상장을 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탄력 있게 가는 그런 기업들이 사실 별로 없죠. 그러니까 상장할 때 여러 가지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좀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펌프줄에서 막 이렇게 키워놨다가 실제 상장하고 난 다음에 뭔가 이런저런 뭐 좋지 않은 점들이 나오면서 약점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내려가서 회복을 못한 이런 상황들이 좀 여러 종목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새내기주에 대한 이런 시장에 신중함이 지금 굉장히 좀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시프톱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 장점은 한 300명밖에 안 되는 얼마 안 되는 직원들 가지고 니케라든가 스텔라 블레이드 같은 이런 대형 어떤 그런 게임 만들어냈다라는 일종의 생산성이 굉장히 높은 회사라는 점에서는 시장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있긴 한데요. 이게 이제 시장의 관심을 이제 끌어낼지 여부는 결국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주. 마지막 얘기는 이제 뷰티 디바이스 얘기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미용 기기죠. 상반기에 K뷰티의 얘기가 많이 나올 때 사실 K뷰티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중심은 화장품 주들이었죠. 뭐 ODM 종목들. 그러니까 이제 화장품을 이제 대신 만들어주는 이 뭐 코스맥스라든가 한국 콜마 같은 회사들, 그다음에 인디 브랜드들, 그다음에 실리콘투나 올리브영 같은 이런 네트워크 판매망을 갖고 있는 회사들 이런 식으로 주로 얘기가 됐었는데 사실은 이 뷰티 디바이스, 미용 기기 회사들도 상반기에 굉장히 주가도 많이 올랐고 실적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수출이 굉장히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표에서 좀 보시는 것처럼 이 뷰티 디바이스들은 아무래도 기계, 디바이스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인디 브랜드들보다는 확실히 사이즈가 큽니다. 보면 APR 같은 경우도 뭐 조단위 회사가 되죠. 매출이 LG전자 말할 것도 없고요. 뉴스킨, 동국제약도 역시 매출 사이즈가 크게 있는 회사고요. 지온, 디온텍 등등 이런 미용기기 회사들이 각자의 고유의 브랜드를 가지고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미용기기 시장은 또 성장성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2013년대 우리나라 미용기기 시장 800억 원밖에 안 됐는데요. 22년, 10년 뒤에는 1조 6천억 원, 20배가 성장을 했죠. 글로벌 시장은 더 큽니다. 역시 22년도에 140억 달러 정도였던 시장 규모가 2030년 불과 이제 지금부터 한 6년밖에 안 남았죠. 900억 달러, 우리 돈 120조 원짜리 시장이 지금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연율로 따지면 매년 26%씩 시장이 성장한다. 대단하죠. 특히나 미용기기 시장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것은 인디 브랜드와 달리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이 가격대를 소화를 할 만한 그런 어떤 자금 여력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소비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냐, 이게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건데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가 전 세계적으로 계속 좀 이루어지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돈이 있는 뭐 50대, 60대 이런 세대들이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까지도 이런 미용기기, 즉 미용에 대한 관심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무엇보다도 이런 높은 시장성의 배경이 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미용기기 시장은 우리가 잘 앞서나가고 있는 분야이기도 해서 상당히 앞으로 크게 볼 수 있겠다. 하반기에는 화장품주도 좋지만 미용기기 시장도 한번 좀 관심 있게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